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스 얼리시드의 리드 전투 디자이너인 장순홍입니다. 블레스 얼리시드의 전투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스탠드얼론 액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같은 감성을 전달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스 얼리시드의 전투는 콤보 액션과 무료 타겟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블레스 얼리시드에서는 입력 즉시 공격이 이루어지고 각 공격마다 피격 판정이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는 몬스터의 액션을 눈으로 보고 회피해야 하며 몬스터의 전투 패턴을 읽고 다음 동작을 예측해야 합니다. 몬스터들은 플레이어가 편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플레이어는 보고 피하고 공격하는 행동을 통해 몬스터를 공략해야 합니다. 강력한 몬스터들을 잡아나가다 보면 캐릭터는 성장하고 플레이어는 능숙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액션 MMORPG 블레스 얼리시드의 전투입니다. 블레스 얼리시드에는 현재 5개의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클래스는 콤보 액션과 블레스 스킬, 클래스 고유 스킬 등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스 얼리시드의 클래스들은 저마다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성향에 맞는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블레스 얼리시드의 광활한 월드에는 다양한 몬스터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는 필드 플레이를 담당하는 약한 몬스터도 있고, 파티를 모아 도전하고 시련을 겪게 되는 보스 몬스터도 있습니다. 보스 몬스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플레이어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보스 몬스터를 사냥할 때에는 공격을 잘 회피하고 효율적으로 데미지를 입혀야 합니다. 또한 보스 몬스터들은 QT 액션이나 보호막 같은 방법으로도 플레이어를 방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블레스 얼리시드는 예전부터 많은 게임에서 차용하던 탱커, 딜러, 힐러의 역할 구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이트 시스템에 의하여 한 명의 캐릭터가 오로지 몬스터의 PR을 담당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클래스가 파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보스 몬스터를 공략 가능하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액션 게임이니까 가능하고, 또한 액션 게임이니까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몬스터의 공격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는 게임에서 탱커와 힐러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것은 매우 재미없는 플레이가 되거나 의미 없는 역할 분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투가 단순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타락의 근원지라는 던전에는 로이사라는 보스가 있습니다. 로이사는 마법사형 보스 몬스터로서 다양한 마법 공격으로 플레이어를 괴롭힙니다. 여러 공격 중에 회전 빔 공격이 있는데, 이것은 닿기만 해도 전투 불가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로이사는 이 공격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한 명의 플레이어를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고, 다른 플레이어를 모두 바위 감옥 안에 가둡니다. 바위 감옥에 갇힌 플레이어들은 바위 감옥을 직접 공격해서 부숴야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바위 감옥은 빔 공격에 의해 파괴되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면 플레이어는 빔 공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로이사는 이동 불가 상태였던 플레이어 쪽으로 빔을 발사하면서 회전하는데, 이 플레이어는 다른 파티원을 살리기 위해 빠르게 QTE를 입력하여 자신의 상태 이상을 해제하고, 빔의 회전 방향을 다른 플레이어들과 먼 곳으로 유도하여 파티원들이 바위를 부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로이사의 공격은 특정한 클래스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플레이어가 상황에 집중하고 적절한 조작을 수행해야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역할이 아닌 파티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블레스 얼리시드에 맞는 파티 플레이이고, 캐릭터의 액션과 몬스터의 패턴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바로 블레스 얼리시드의 전투 스타일입니다. 블레스 얼리시드의 전투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원거리 클래스의 존재였습니다. 블레스 얼리시드에서는 액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PVP 콘텐츠도 존재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다른 캐릭터의 동작을 눈으로 보고 액션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동작은 눈에 띄게 만들고자 노력했고, 단순하게 화살 하나를 쏘는 동작에도 수많은 베리에이션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새로운 액션을 추가할 때마다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클래스가 몬스터와의 전투에 잘 녹아들게 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적절한 거리감과 밸런스를 위해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정거리, 이동속도, 몬스터 AI 등 많은 요소를 조절한 끝에 현재의 원거리 액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클래스는 근거리 클래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블레스 얼리시드의 전투는 계속해서 진화할 예정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성장함에 따라 다른 클래스와의 차별점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강력한 몬스터와의 전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블레스 얼리시드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유저분들이 계속해서 더 재미있는 블레스 얼리시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amesplay.org